감사합니다. 좋아! 우리도 양궁 금메달을 따는 거야. 양궁 금메달을 딴다고? 우와, 양궁이야? 응! 두근두근 기대되는 양궁 게임! 이 활로 저 관역을 맞춰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메달을 얻게 되는 게임! 오, 재밌겠다, 개개개! 재밌겠지? 그럼 게임 시작! 안 내면 진다! 가위바위보! 키키오미키. 그럼 내가 먼저. 아 좋네. 그래 먼저 해라. 파이팅! 아 깜짝이야. 제도쿵이야 따라하네. 제덕이 형 멋있어. 파이팅! 응원하고 한다. 야 해봐 이거 쉽지 않다고. 어디 한번 해보자.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자. 엄청 쉬워 보이던데. 그러니까 해보라고. 어렵다니까. 파이팅.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? 내 화살. 저기 있잖아. 아, 왜 저기로 갔어? 아, 쉽다더니 하나도 안 쉽지? 어렵네. 어렵네. 근데 두 번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연습 게임에 연습 게임. 연습 게임? 이번 거 연습 게임에 연습 게임. 실전 아님 X. 그래. 그럼 이번부터 진짜다. 어, 이제부터 진짜. 파이팅! 나 두 번째 도전. 두 번째는 잘할 거야. 파이팅! 오, 10점입니다. 10점. 오, 대박인데. 우와. 마지막을 쏴주지. 10점 써야 이기는데. 오리온이 9점을 쏘면 동점, 10점을 쏘면 오리온이 이깁니다. 아 긴장된다. 과연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. 와 금메달은 내 거야. 파이팅. 우와, 6점.
점이야 저거? 몇 점이냐? 9점이냐? 10점이냐? 저거 라인에 딱 걸린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몇 점이지? 자 여러분 9점이면 오리온이랑 저랑 동점? 10점이면 오리온이 이깁니다! 몇 점이야 이게? 어! 오! 여기 9점이랑 10점 사이인데 여기 화살이 딱 이 라인에 걸려서 10점입니다! 우와 10점이다! 10점입니다! 대단합니다! 오리온 선수 10점을 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! 화이팅!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. 금메달을 목에 건 양궁 선수 오리온! 감사합니다. 간발의 차로 아쉽게 졌지만 은메달을 딴 오비키. 와! 와 금메달이다! 이번 도쿄올림픽 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지 몰라요. 대한민국 파이팅! 이겨라! 참가한 선수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 열심히 경기 치러줘서 감사합니다! 파이팅! 오늘도 신나게 양궁 대결하기!